네, 안녕하세요. 성동의학수 차성원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동동 임진강 쪽에 있는 별장지를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왔고요. 한 5, 6개월 전에 이제 찍었지만 새로 지어진 게 있다고 해서 한번더 방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집이 새로 지은 집이고요. 안에 실내에서부터 외가 한번 다 보여드릴 거예요. 대지는 116평이고요. 집은 건평 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공간이 이제 잔디가 설치되면서 마당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앞에 통유리로 엄청 높게 해놓으셨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주방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문도 다 되어 있습니다. 2층 테라스 부분. 공간으로 가셔도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부지가. 이 옆면도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뒷마당이고요. 마당 사이즈는 앞마당보다 더 넓게 잘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잔디하고 이런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눈으로 100% 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마당이 엄청 크게 잘 나왔습니다. 건물 뒷모습입니다. 집은 철근 콘크리트 집입니다. 이제 실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깥에 현관문이고요. 제가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앞에 전실 모습인데,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박스를 종이 박스를 깔아 놓으셨고, 좌측으로 신발 수납 공간이 두 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어드리고 싶은데 앞에 자재가 있어가지고 두 칸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거실하고 주방 쪽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아까 밖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거실 앞쪽이 통유리로 2층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정면 보이는 곳이 임진강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 앞에도 통유리로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도 되어 있습니다. 그 주방도 대리석 재질을 많이 쓰셨는데, 이 집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근 콘크리트 집이고요. 1층 25평, 2층 15평에서 총 40평짜리 집입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을 쓰셨네요. 하부장은 이제 마무리가 아직 덜돼 있고요. 싱크대 쪽 나와 있고, 아일랜드 식탁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후드가 있고요. 그리고 현관 입구에서 아트월 공간, TV를 이제 벽걸이 TV라든지 이런 걸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쭉 올려보겠습니다. 저기 2층 보이는 공간도 통유리 되어 있고요. 위에 장식용 이제 등도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층 화장실입니다. 샤워부스는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대리석 재질로 해놓고 타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와 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뭐 어느 전원주택이나 마찬가지로 다 비비삽니다. 다음은 1층에 있는 방입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했고요.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또 이제 문이 있습니다. 그 LED 등을 설치하셨고, 붙박이장이 4칸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쉽지만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다음은 2층 계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좌측에 보일러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불이 아직 안 들어오는데 옆에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탁기 놓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계단 쪽을 올라가 볼게요. 2층 올라와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방감 있는 보이드 공간처럼 이제 해놨고요. 1층 거실 쪽 식탁을 놓으시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정면에 임진강이 보이고요. 2층 복도를 지나 방으로 쓰는 쪽인데 좀 독특하게 해놓으셨어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이고요. 천장은 LED 등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좌측으로 봐도 임진강이 보이고요. 정면으로 봐도 임진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2층 테라스예요. 아직 마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임진강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난 장점 같습니다. 창호는 LG 하우시스를 쓰셨네요. 그리고 2층도 마찬가지로 위에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사전에 설계를 하실 때 들어갈 공간을 미리 마련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유리 문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지금 사다리 중앙을 기점으로 방이고요. 위에 등은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 역시 2칸짜리 이제 붙박이장이 들어갔는데 사이즈가 상당히 큰 2칸짜리입니다. 화장대를 놓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울이 아직 설치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입니다. 1층과 마찬가지로 타일과 화이트톤 타일을 많이 쓰셨고 천장인 LED를 설치를 하셨네요. 그리고 화재 경보기도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임진강 쪽에 있는 별장지 샘플하우스를 소개해 드렸고요.
마무리는 2층에서 1층을 바라보는 배경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쌍둥이하우스 차승원 팀장이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